오늘 엔젤이 인생 첫 부대찌개를 먹습니다. 아이고, 애한테 인생하니까 이상하네. 과연 잘 먹을 수 있을런지, 평소 우리가 하는 양념보다 좀 덜 맵게 했는데 쉽게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찌개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필리핀 스타일이죠. 국물을 밥에 흩어가지고 먹는 거를. 트라이터 소시지, 햄. 햄. 트라이터 햄, 아더번. 스팸. 트라이터 스팸. 스팸, 스팸. 아니, 스팸, 아니, 이게 스팸. 와, 나 굿. 젓가락 채기 되게 힘든가 봅니다. 마사라. 네, 예스. 아, 요, 요, 요. 알까니까. 맛있다 그러네요. 잘 먹어서 다행입니다. Is it easy? It's okay. To using the chopstick. How about give the wooden chopstick? It's okay. Just want to learn this one. 애들이 식사할 때 이 콜라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먹으라 했는데 창피하다고, 왜냐면은 콜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럴까봐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 했더니 기분 좋았게 또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지만 애들 좋아하는 거 많이 먹여야죠. 엔젠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가는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같이 가냐? 돈 내주려고요. 머리를 길러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짧은 머리가 좋다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른다 그럽니다. 특이하네요. 보통 여자들이 긴 머리 좋아하는데 현재는 짧은 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밖에 이 땅들만 아니고. You can very sure. It's okay. 그럼 땅갈 마스크. Hey. Yeah. No, nada. Okay. Upper pay. Yes. Show me. Mm-hmm. Mm. Good. 이제 first time eat the tteokbokki? When? First time I give some to try it. Ah. You like tteokbokki? It's good? Not hangang? No. What's that? Not mahang? Manghang. Manghang. Manghang이 따갈로고로 몇 달 드시고. Manghang. Manghang. Not tanghang. Oh, oh, oh. 제가 따갈로고 이상하게 한다고 돈 와이프가 놀리고 있네요.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음식은 저희가 주문이 와가지고 판매하는 음식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 걸렸을 때 진료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에 제가 병원을 갖다 좀 자주 가게 되면은 그 해당과 의사들하고 친분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돈독히 가지는 기술이 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친분을 다져놓으면은 나중에 아주 병원 가가지고 편리하게 아주 진짜 친절을 갖다 저희가 받으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살아가는 방법, 지혜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친분을 다져놓는 의사가 오늘 이제 피부과 의사가 등록이 될 거고 제가 비뇨기과, 신경외과, 내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음식 전달해주고 또 진료도 보고 했는데 오늘 또 돈을 안 받으시네. 음식을 전해준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청하고 있는 한국 유튜버가 계시는데 그분 캠핑 갔던 동영상을 봤는데 특이하게 캠핑 가셔가지고 칼국수를 끓여가지고 드셔가지고 갑자기 칼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바지락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산시장에 바지락이 있나 좀 보러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바지락 두 개가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거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도 보니까 맛있는 코끼리 조개를 파는데 이거 구하기가 이렇게 용이하진 않거든요, 시장에서. 코끼리 조개도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인생 첫 칼국수에 도전합니다. 그것도 바지락 칼국수. 예, 어제 그래서 한국 슈퍼에서 230페소짜리 이 칼국수 면을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놓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바지락 칼국수에 들어갈 야채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 재료인 바지락도 해감을 잘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바지락이 그 마닐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를 해 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인생 첫 칼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인생 첫 칼국수를 먹게 됐네요. 제가 아까 살짝 맛을 봤는데 이 바지락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면이 약간 좀 부서져가지고 약간 좀 볼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맛은 좋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양념장을 살짝 뿌려주고 네, 섞은 다음에 네.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 시원합니다. 네. 엔젤도 인생 첫 칼국수를 먹는데 맛이 어떨는지 궁금하네. 오늘도 그 날씨가 꽤 더운 날이었는데 이 뜨거운 음식 만들느라고 와이프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먹을 줄 아네요. 또 바지락 발가먹고. How about magic? How was it? Perfect. How was it? Rose? Masarap. It's really good for rainy days, but it's not raining. It's hot. It's good for the summer. What? Perfect for the summer.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볼까요? 이 또 조개를 꺼내 먹는 맛이 아주 좋지요, 이게? 네, 칼국수 면에 문제가 있어도 싹 해치웠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repared 칼국수 today. Thank you very much. It's okay. Not good, huh? Why? It's okay. Not good noodles. Why? Not satisfied. Not satisfied? It's okay. Try next time again. I will make my own noodles. 아, 먹고 나니까 또 엔젤이 착하게 또 그 식탁도 깨끗하게 또 닦고 그러네요. 오늘 똥머리 냈네. 시험이. 시험이 한 번. 어디 call this hairstyle?